3뱅크. 자, 홍삼 선수 부담감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그리고 공 보이는데요. 공 보이는데요. 아. 자, 오늘 고상훈 선수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첫 출발이 엄상필 선수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 또 그 좋은 컨디션이 무너지거든요. 예. 자, 되돌아오기. 무리한 뱅크샷보다는 네. 확실한 1점과 더불어 빨간 공을 한번 종단을 시켜놓죠. 아, 다음 공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일단 되돌리기로 연속 득점 만들어냈고 자 만만치 않아 보이지 대전은 치지 않네요. 비껴치기로 세워서 자 여기서 우와 이게 3로 와 폭발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고상훈 선수 안에 가득 넘쳐 흐릅니다. 야. 자, 잘 쳤습니다. 더블 쿠션 정확했어요. 자, 대전인데요. 자, 키스를 잘 빼면서 내공의 각도를 정확히 잘 맞춰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각도 좋죠. 네, 좋습니다. 맞고 멈추면서 다음 공이 네 단장으로 갑니다. 최대한으로 꺾어서 이야 네, 성공합니다. 고상훈 선수가 역전에 성공을 했어요. 아 정말 김수현 선수 표정이 절실합니다. 네. 고상훈 선수 오늘 혼자서 14점째 치고 있네요. 두 세트 나왔으니까. 자, 옆 돌리기 상당히 예민한 두께인데요. 자, 마지막 회전. 회전이 네, 남아 있었어요. 고상훈 선수가 이런 섬세한 컨트롤이 정말 좋은 선수죠. 자, 득점된 이후에 다음 배치가 상당히 거센 반격에 쩔쩔 매고 있습니다. 자, 길게 보내는데 키스가 위험하죠. 나도 네? 나도 키스가 나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또 승훈까지 연결되네요. 예. 이래서 제가 비슷하게만 가면 일단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야 이렇게 키스가 났는데 나도가 한 네 번 나왔나요 예. 지금? 키스가 나도 들어가는 거죠. 네. 자, 이 승훈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옆돌리기. 자, 마지막 회전이 있습니까? 네, 네. 성공합니다. 자, 정말 집중력 좋네요, 고상훈 선수. 1세트 나온 다음 7세트 나와서 이렇게 잘 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예 마스크로 눈을 가리고 기도를 합니다. 나는 못 보겠다. 기도만 하려한다.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더블 쿠션. 자, 더블 쿠션. 잘 갔어요. 아, 이거 빠집니다. 야,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V라인이 나왔어요. 네. 아, 맞는 순간 굉장히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건 잘 친 공인데 이 공이 예. 빠져나갑니다. 자, 엄상필 선수 쫓아갈 수 있어요, 지금. 점수차 몇 점 안 됩니다. 스코어 3-7. 엄상필 선수의 석점은 1이닝에 초구 성공하면서 나온 점수입니다. 자, 좀 깊게 들어가야죠. 네. 아, 좋습니다. 무난하게 성공했습니다. 네. 자, 리더로서의 부담감이 상당히 클 텐데도 침착하게 득점 잘 해냈고요. 네. 뭐 지금은 리더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가마치기 형태를 구사할 수는 있는데 일목적구 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와 일목적구 보내놓고
자, 가마치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일목 축구 두께를 써서 일목 축구 내려놓고 내공을 진행시켰어요. 네. 당점 컨트롤과 속도 컨트롤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 키스라인도 잘 잡았고요. 네, 이목 잡고 바로 앞으로 지나가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짧게 일지 비껴치기 짧게 일지. 자, 뒤돌려 갔어요. 아, 더 코너를 넉넉하게 돌았죠. 네, 더 빠른 속도감을. 오, 뱅크샷 왔네요. 뱅크샷 왔습니다. 블루온 엔젤스는 2라운드에서 하나카드 원큐페이에게 리버스 스윕 패를 당한 적이 있어요. 3대0으로 이긴 다음에 3대4로 진 거죠. 네. 그리고 지금 3라운드 돼서 또 그럴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참 자, 지금 투뱅크도 있고 쓰리뱅크도 있는데 투뱅크 보나요? 자, 투뱅크 선택을 합니다. 자신 있게 치겠다는 얘기예요. 자, 꽂혔네요. 아, 꽂혔어요. 이게 이야, 고상훈 선수 지금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심장이 굉장히 두근두근 하겠죠. 자, 투뱅크 정말 좋은 힘 배합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힘이 세다고 해서 공이 무조건 꺾이는 게 아닙니다. 두께가 잘 맞으면 무조건 꺾이거든요. 네. 자, 뒤돌려치기 일지. 뒤돌려치기도 각도가 나옵니다. 종단 일지. 뒤로 돌려치기로 선택을 한 것 같고. 네. 자, 예. 시원하게. 오, 돌았어요. 오, 성공. 와, 자, 고상훈 선수 감각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자, 분위기가 이렇게 넘어갑니까? 일단 매치 포인트. 그런데 공이 모였어요. 자, 정말 두 손 모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대하고 있을까요? 선택은 뱅크샷. 자, 깊게 노린다는 건 뒤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뒤로 돌았어요. 자, 천천히 돌아서. 아, 자, 한 점을 만들지 못하고 오늘 한 번에 그냥 세트를 마무리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 고상훈 선수 이 첫 세트 때도 정말 잘 치고 마지막 1점을 남기고 역전을 당했거든요. 예. 자, 엄상필 선수가 한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 두껍게 보냈고요. 잘 보냈고 키스 없고. 자, 아, 네. 말씀드린 것처럼 편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예. 네. 두껍게 내가 내공을 밀고 가면서도 분리를 어느 정도 크게 만들어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내공이 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었습니다. 최대한 길게 만들어 보고자 했던 엄상필 선수의 공격. 8이닝 5대 10. 원뱅크 되돌아오기.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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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어요. 이번엔 놓치지 않습니다. 1, 2, 3세트를 내리내줬던 휴온스 SK 레전드. 1, 2세트를 연달아 세트 포인트에서 역전패를 당했던 휴온스 SK 레전드. 하지만 오늘 진정한 레전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명승부를 만들어냈네요. 아, 정말 레전드였네요. 예. 자, 이 레전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정말 뭐 고상훈 선수, 팔라준 선수, 최혜미 선수 너무너무 또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 네. 김세현 선수의 간절함이 정말 통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정말 좋은 승부를 보여준 양 팀의 선수들 인사하고 심판들과 인사를 합니다. 뭐 정말 그 기적적인 승리를 만들어낸 휴온스 SK 레전드에겐 다행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완벽한 승리 같았던 1, 2, 3세트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려서 특히 4세트에서는 서한솔 선수와 강민구 선수가 세트 포인트를 만든 다음에 얼마든지 끝낼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
권재리 캐스터가 고춧가루 얘기할 때부터 뭔가 좀 느낌이 예. 좀 있었습니다. 역시 고춧가루 부대들의 이 집중력. 마지막에 이 장면이 고상훈 선수가 마지막 그 한 점 칠 때 뭐 무서운 게 오는 것도 아닌데 저기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공포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죠. 네. 아, 네, 정말 너무 기뻐합니다. 아, 고상훈 네. 선수가 넉넉한 품으로 다른 선수들을 모두 안아주는데 고상훈 선수 덩치만큼이나 오늘 정말 통큰 그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